제휴를 받지 않고 제돈 주고 산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솔직 사용 후기를 저는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3주 동안 사용하면서 솔직한 사용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드렸었던 AKG 새로 출시가 된, 아마 한국에서는 정식 출시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N700 NCM2 이 제품의 솔직 사용 후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RRP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499불짜리입니다. 499불. 저는 얼마 전에 노트 10 플러스를 사전 예약을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면 요 제품을 제공을 같이 줍니다. 프리오더를 하게 되면 요 제품을 보너스로 제공을 해서 저랑 와이프랑 두 개를 구매를 해서, 핸드폰을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제휴를 받지 않고 제 돈 주고 산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솔직 사용 후기를 저는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3주 동안 사용하면서 솔직한 사용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 3주를 써보니까 장점 첫 번째는 음질이 좋아요. 음질은 확실히 좋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제 와이프가 지금 요 제품이 소니 1000X 마크 3 맞나요? 1000X 마크 3. 소니 1000 마크 3거든요. X1000, 1000X 맞죠? 1000X 마크 3인데 흔히 이제 IU 헤드셋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 제품. 요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요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 비교되는 장점을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음질이 확실히 좋아요. 소니보다, 소니도 음질이 나쁜 편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요 제품이 좀 저음을 좀 더 잡아주고, 고음도 좀 더 잘 잡아주고, 여러 가지로 해상력,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죠. 음질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제가 막 음향으로 전문가처럼 막, 이게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이런, 뭐, 이거 막 그래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뭐 어느 데시벨만큼 좋고 이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을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AKG 제품이 소니 제품에 비해서 여러모로 해상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소니보다는. 보스나 소니보다는 디자인이 옆에가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도 그렇고, 요런 디자인이 조금 더 낫다. 요게 AKG입니다. 요거 소니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요거 비닐을 뜯지도 않았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뭐 나쁘지 않다. 뭐 요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요런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장점은 여기까지. 간단하죠? 제가 예전에 소니 이어버드 제품 N700이었나요? 그 제품을 제가 후기를 남기면서 참 아쉬운 게 많은 제품이다라고 좀 약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쪽의 방향으로 후기를 남긴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요 제품이 음향기기 관련해서 비슷한 후기를 남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요 제품은 좀 별로예요. 가격이 왜 499불로 책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 끊겨요.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소니 제품도 가끔씩 끊겨요. 아주 가끔씩 끊겨요. 그리고 특히 이어버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어버드. 저도 지금 삼성 갤럭시 버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 버즈는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여러 가지 이어버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듣다가 중간중간 한쪽 혹은 두쪽 다 난 두다 탁하니 끊겼다가 한 1, 2초 정도 끊겼다가 다시 음악이 들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아마 뭐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뭔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요 제품은 그런 식의 끊김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끊김이 아니고
이 헤드셋을 켰습니다. 켜고 난 다음에 음악이든 영상이든 들어요. 들으면 한 초기 한 5초 정도는 들리다가 그러다가 아예 그냥 먹통이 돼버려요. 아예 안 들려요. 기다려도 계속 안 들려요. 유일한 방법은 껐다가 다시 켜거나 여기 헤드셋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플레이했다가 플레이했다가 멈추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멈췄다가 한 5초 있다가 다시 플레이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은 요건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기준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게 불편해요. 너무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안 들릴 때마다 정말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아주 최악입니다. 정말로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기기만의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뭐 제 영상에도 댓글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현재의 펌웨어 기준에서는 그 헤드셋을 키면 처음에 키면 초기 한 5초 정도 들렸다가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증상이 제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확률로 발생이 됩니다. 아주 죽겠어요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빵점 주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음악이 중간에 들리다가 갑자기 끊기는 거야. 다른 제품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아예 안 들려버리는 거는 솔직히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나쁘진 않아요. 폼이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헤드셋 중에서 보스 제품이 QC352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NC700 요 제품이 가장 착용감이 좋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소니 요 IU 헤드셋 요게 착용감이 뭐 보스보단 덜하지만 뭐 오랫동안 착용했을 때 그렇게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요 제품도 나쁘진 않지만 보스보다는 당연히 떨어지고 요 소니보다도 떨어집니다. 이게 막 아프거나 오랫동안 낀다고 해서 뭐 아프고 막 그러진 않아요. 다행히. 그런데 그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좀 오래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착용감도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플이 아주 엉망이에요. 어플이 AKG 어플이 있는데 일단 뭐 기능이 아주 제한적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EQ 같은 것도 EQ 뭐 보통 모든 EQ가 이렇게 EQ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은 뭐 클래식, 락, 뭐 또 뭐 있죠? 뭐 재즈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EQ가 있잖아요. 얘는 없어요. 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자 지정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그냥 저음 올리고 고음 내리고 이게 정말 좋게 표현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팅할 수 있어. 너 자유롭게 해줄게 라는 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 재즈 형식의 음악을 듣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서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네가 알아서 세팅을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499불짜리 제품치고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주 실망스럽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499불의 값어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저는 사실 요 AKG N700 이거 지금 마크2인데 마크1 노이즈 캔슬링 마크1 그 제품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노이즈 캔슬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마크2라고 새로 출시가 돼서 뭐 노이즈 캔슬링이 뭐 엄청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되게 좋아졌다라고 이야기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지금 여기 설명하는 요 부분은 제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스나 소니 보스는 제가 지금 팔아버려서 없고 소니 요 제품 예를 들어서 보스나 소니 노이즈 캔슬링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요 소니와 새로 출시가 되는 N700입니다. 새로 출시가 이미 된 N700인데 보스의 N700이요. 제가 그래서 보스의 N700도 주문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제 돈 주고 주문하려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요 AKG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방출을 할 거고 이거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 버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고
보스 제품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보스 N700이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건 제가 사용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소니 요 제품이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좋거든요. 얘는 어떤 식이냐면 헤드셋을 낍니다. 헤드셋을 끼면 헤드셋을 끼기만 해도, 이 제품을 키지 않아도, 끼기만 해도 밖에 있는 외부 소음이 조금은 차단이 돼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헤드셋이니까. 그죠? 막히잖아요. 차폐형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단을 해줘요.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 같은 거 제가 이렇게 딱 톡톡톡톡 치면 당연히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소리가 약간 큰 편인데 냉장고 소리도 들려요. 여기서 이렇게 음악을 듣기 전에 껴놓으면은. 근데 이 헤드셋을 키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딱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키는 순간 싹 다 죽어요. 주위에 있는 소리들이. 그래서 뭐 요런 소리 있잖아요. 당연히 안 들려요. 물론 뭐 세게 누르면 들리긴 하겠죠. 요 정도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고, 그리고 뭐 냉장고 소리 이런 거 당연히 안 들리고, 심지어 제 와이프는 요거 잘 때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제가 코를 골아서 요거를 쓰면은 코 고는 게 안 들린대요. 그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 제품이에요. 됐죠? 제가 이거 비교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AKG 얘는 어떻게 되냐, 껴요. 끼면은 아까 소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꺼진 상태에서 귀에다 딱 끼면은 당연히 외부에 있는 소음이 어느 정도 차음이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거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드셋을 켰어요. 키고 난 다음에도 바뀌는 게 없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막 이렇게 막 보면은 뭐 조금 줄어드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전혀 안 주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끄는 버튼이 있어요. 앰비언트 사운드를 끄는 기능이 있는데, 끄면은 요 껐을 때 딱 들렸던 것보다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딱 꼽고 난 다음에, 귀에 꼽고 난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끄는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위 소음을 없애주고, 그리고 주위 소음을 없애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끼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주위 소음이 그대로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끄면 주위 소음을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소음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주위 소음을 없애는 기능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이 껐을 때 주위 소음이 좀 더 잘 들리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던 끄던 그냥 이렇게 딱 꼽고 있는 상태에서는 똑같거든요. 주위 소음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거의 야 노이즈 캔슬링 나 이거 안 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요 소니 제품을 워낙에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니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AKG 제품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 표현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끈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전혀 키거나 끄거나 하지 않고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딱 귀에 꼽는 것과,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킨 다음에, 그 기능을 킨 다음에 귀에 꽂고 있는 것과 주위 소음이 줄어드는 게 전혀 없어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소니나 보스는 그냥 끈 상태에서 딱 들어가는 상태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딱 키면 주위 소음이 확 줄어요. 이거 우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대하고 요 제품을, 물론 프리오더로 산 건 아니지만, 프리오더를 통해서 산 제품은 아니지만 요것도 그 정도의 기능은 되겠거니 혹시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AKG가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고 499불짜리면은 그러면은 가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 소니 제품은 여기 호주 기준에서는 550불이거든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550불, 499불.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거의 없으니까 뭐 그냥 그 기능 정도는 하나보다 싶었는데 완전 발등 제대로 맞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정말 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대하고 사시는 분이라면 완전 반대하고요 음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아 음질은 솔직히 이렇게 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음질은 나쁘지 않아요. 음질은 괜찮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예 뜯지도 않은 제품이 있어요.
지금 제가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정품이 정식 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저처럼 받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장에 파는 사람이 많아요. 499불의 RRP 제품인데, 권장 소비자 가격이 499불인데 제가 이베이에다가 250불에 올렸는데도 아무도 안 사요. 반값으로 후려쳤는데도 안 사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 정도 값어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소니 제품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제품은 중고 가격을, 이거 이미 연 제품이어도 제가 장담컨대 250불 이상에 팔립니다. 중고인데도, 아예 뜯어본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얘는 제가 아예 새 제품을, 이거는 제가 그냥 쓰려고 해놓은 거고 아예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또 그 제품을 250불에 올렸는데도 1도 없어, 관심 갖는 사람이. 그 정도로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음질에 포커싱이 맞춰지신 분이라면 가격 대비 음질은 좋다. 근데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1도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 현재 기준에서는 중간에 음이 끊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음이 그냥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안 들릴 때에는 얘 헤드셋을 껐다 키거나 아니면은 뭐 재생과 멈춤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멈춤했다가 다시 재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요게 제 총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웬만하면 좋은 후기를 남기고 싶어요. 이거 어쨌거나 삼성과 협의를 해서 만든 좋은 제품이고, 요즘에 불매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본 거는 안 쓰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좀 돼야지만, 야 조금 불편해도 이런 부분은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써봅시다 라는 분위기라도 내볼 텐데, 딴 건 몰라도 요 헤드셋만큼은 이번에 AKG 요 N700 NC-M2, NC가 노이즈 캔슬링이고 M2가 마크2거든요. 그러니까 N700 노이즈 캔슬링 마크2 요 제품은 실패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쪽 관련된 관계자분께서는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데 요거 빨리 업데이트 해주세요. 죽겠어요 정말. 전 그래서 요 헤드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버즈를 써요. 갤럭시 버즈를. 음질이 이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플레이하다가 끊겨버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거 없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50불에라도 100불에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이거 방출을 할 거고요. 저는 못 쓰겠어요. 방출을 할 거고, 그리고 보스 제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700 제품을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주문을 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예전에 QC352도 굉장히 좋아요. QC352랑 요 소니 제품이랑 엄청나게 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소니 제품을 구매를 두 개를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스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기 때문에 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제품을 사자마자 바로 개봉기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요 소니 제품이랑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일단 요 AKG가 힘들었던 게 한국에는 요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보스 제품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요 소니에 대한 후기는 되게 많아요. 제 영상도 후기가 있고요. 그런데 보스 N700 같은 경우, NC700이죠. 보스 NC700 같은 경우에는 후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분들이 남긴 후기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개봉기랑 솔직 사용 후기랑 가감없이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